이 집은 특별히 네. 신선한 해산물을 가지고 국수를 만드는 그런 집이었었고요. 해산물이기 때문에 조금 비싸요. 이것 같은 경우는 한 10링깃 정도 했었어요. 한 그릇에 시푸드 국수라고 해서 그러면 3,000원 정도 했던 거고 그 면은 없고 오직 유부만 먹는 음식이에요. 사실 이건 시킨 게 아니고요. 서비스 음식이었어요. 맞아요. 그거 시켰더니만 이게 같이 나와서 메뉴 이름은 모르겠지만은 그 국물에 그냥 유부를 넣어서 줬습니다. 근데 음료가 어울리든 않든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일단 음료랑 같이 먹게 되어 있어요. 네. 모든 음식은 커피나 홍차나 밀크티나 밀크커피나 요 네 중에 하나랑 같이 먹습니다. 한국은 식당에 가면 물을 내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물 내주는 것도 쉽지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뭔가 음료를 시켜야 하는데 먼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마시겠느냐부터 물어보기도 하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뭔가를 마셔야 된다면 저희는 홍차 혹은 커피 네, 이런 것들을 시키게 됐던 거고요. 그리고 커피 같은 색깔이지만은 아마 아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아가 아니에요. 네, 그냥 홍차예요. 쿠알라룸푸르는 클랑이라는 가까운 항구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해산물은 굉장히 저렴한 비용 가격으로 맛보실 수가 있어서 간혹 한국분들 쿠알라룸푸르에 가시면은 해산물 식당관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사탕수수에 별도의 첨가물 없이 즙을 짜내서 그대로 주신 거예요. 한 줄기. 네, 한 줄기를 이만큼 한 거를요. 이렇게 바로 뽑아서 기계에 이렇게 즙짜는 기계가 있거든요. 쭉 넣으면 이렇게 갈려 나와요. 거기 국물을 받아가지고 막 국물이지 뭐. 즙. 과즙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바로 주시는데. 우리 사탕수수로 설탕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액이. 이기 때문에 설탕만치로 단 거죠. 네. 사탕수수하고 코코넛 그 원액 중에 자기는 뭘 더 선호해? 코코넛 쪽이 더 좋아. 왜냐면 사탕수수 너무 달아가지고 마시면 혀가 마려. 1인 1 바케스가 아니네. 바가지 바가지. 바케스. 바가지. 아니 바가지가 두 사람분을 준대. 이렇게 두 개를 넣는 거라고? 사탕수수를 먹으면 마시면은 열기가 쫙 내려 내려앉아. 그래서 그게 이 나라에서 먹는 이유는 따로 있어.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다 이거를 즐겨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하지. 열기 빼주는 데는 저 코코넛이나 사탕수수만은 교코센터 음식을 먹고 설사나 뭐 탈이 나본 적은 없어요. 대신 음료를 먹을 때 우리가 얼음을 넣어서 주시잖아요. 그때 그 물이나 얼음에서 이렇게 탈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것은 첸돌이라는 말레이시아 디저트이고요. 우리나라 팥빙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희 또 더울 때 이 음식을 참 많이 먹고 다녔는데요. 일단 얼음을 갈아가지고요. 설탕과 연유를 붓고 그다음에 코코넛을 넣고 아이스크림을 얹고 그다음에 과일. 제철 과일이죠. 망고나 두리안을 얹어서 이렇게 먹는데 거기 혹시 초록색 보이시죠? 이게 초록색 젤리인데 이것은 판단잎으로 만든 젤리예요. 이 젤리 맛은 되게 향긋하거든요. 이 디저트의 핵심은 판단잎으로 만든 저 젠돌이야. 깐돌. 깐돌이 없으면 저 맛이 없어. 맞아. 한 7링깃 정도 했었어요. 7, 3, 20. 한 2,000원 정도 했었죠. 한 그릇에. 와 저거 한 그릇 시키면 우리 둘이 같이 먹었잖아요. 늘. 네, 국그릇 정도의 사이즈로 좀 나와요. 작은 국그릇. 네, 네. 잼뿌닭고래. 잼뿌닭 과일을 기름에 튀긴 잼뿌닭고래 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잼뿌닭이라는 이 과일은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건 제뿌르. 네, 열대 지방에 가면은 이제 망고, 두리안처럼 생겼는데 두리안처럼 막 이렇게 독한 냄새는 나지 않고 단맛이 나는 그런 과일이죠. 그 잭프릇의 사촌쯤 되는 거래요. 근데 이게 식감이 잭프릇처럼 그 부드럽지 않고 좀 딱딱해서 이게 튀겨서 먹는다고. 그래서 어떤데 맛은? 왜 이렇게 먹는지 모르겠어. 바나나 튀김도 있잖아요 여기는. 생으로 먹는 게 맛있는. 잼뿌다 고랭. 근데 맛이 잭프릇이야. 여기 어디야? 여기는 사우스 방사로라는 곳이고 직장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인데 이
건물 아래층에는 힙하고 쿨한 식당들이 쫙 있어요. 자연주의 컨셉인가 봐요. 초록초록해요. 자, 이 식당의 이름은 알리무뚜 아홉인데 이거는 세 사람의 이름을 합쳐서 만든 가게의 상호인데요. 알리는 인도계 말레이계에서 많이 쓰는 이름. 그리고 무뚜는 저쪽 인도계들이 많이 쓰는 이름. 아홉은 중국계가 많이 쓰는 이름. 이 식당에 가면은 말레이, 인도, 중국 음식 모두를 맛볼 수 있다고 해서 이름도 이렇게 지어놓은 거죠. 상호명을. 지금 먹을 음식은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나시 르막 아얌 고랭을 먹겠습니다. 아, 나시 르막의 아얌 고랭이면은 프라이드 치킨이네. 나시는 밥이고 르막은 반찬. 소스야. 그 닭고기나 소고기나 코코넛 오일하고 같이 푹 고아가지고 만드는 하나 일종의 소스. 주문서에다가 테이블 번호를 적고 그리고 이렇게 체크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갖다 주고 오세요. 여기 이거 뭐야? 제 페이버릿입니다. 미고랭입니다. 네, 달고 그리고 간간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 오이랑 먹으면요, 이 단맛을 오이가 또 잡아줘서 밸런스가 잘 맞는 그런 음식이에요. 네. 미가 여기 말로 쌀, 면이에요. 그리고 나시는 쌀. 그래서 뒤에 고랭이 붙잖아요. 쌀을 볶느냐, 고기, 미, 면을 볶느냐에 따라서 미고랭이 되기도 하고 나시고랭이도 되기도 하죠. 음료 중에 특이한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참이라는 거예요. 밀크티와 커피를 섞은 음료를 참이라고 합니다. 타이난에서 온 분들이 만들어 팔기 시작한 또 여기에만 있는 독특한 음료예요. 마트에 가면은요 이렇게 포장돼가지고 참이라고 네, 써있죠. 참으로 이렇게 달아서 팔고 또 이렇게 일회용 믹스커피처럼 마실 수 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낮에 가면은 커리 따로 팔고 이 카야토스트 따로 팔고 했는데 아침 식사라고 이걸 세트로 이렇게 조금 조금씩 내어준 거예요. 지금 빵도 반쪽밖에 없거든. 빵에 찍어 먹으면은 이렇게 쌀보다는 덜 헤비예요. 그래서 아침에 먹기에 부담이 없는 거죠. 이게 찍어 먹는 게 보통 이 사람들은 잘 안 찍어 먹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거 유럽 갔다 와가지고 모든 다 찍어 먹는 버릇이 생겨서 말이지. 뭐야? 이거는 치즈 나는 시켰더니 인도 요리가 나왔어. 지금 시킨 게 락사, 로띠? 로띠, 치즈 로띠. 꿈냥은 다 먹었고 다음에 음료를 시켰는데 식혜가 나왔어. 알고 보니 식혜였습니다. 쌀로 만든 게 아니라 조로 만든 거. 네, 그 동네에서도 조로 이렇게 발효시켜서 음료를 먹더라고요. 네. 어때? 한국 식당 삼을만 하겠어? 짬뽕은 짬뽕 같아. 해산물, 소고기, 닭고기, 양파 다 들어가 있어. 락사. 뭐가 들어온지 모르겠어. 면발이 쫄깃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숟갈로 퍼 먹어도 괜찮은 거. 테이블에 보면 근데 지금 국자같이 생긴 수저 하나하고 포크가 있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젓가락 잘 안 써, 중국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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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러니까 퍼먹을 수 있는 면이어야 되라서 낙샤가 저렇게 툭툭 끊어지는 거야. 맞아. 오늘 몇 끼째? 음료 포함하면 6개, 6개. 6개? 6번 어딘가에 주저앉아서 뭘 먹고 있는 거지. 이렇게 먹는 날 많지 않은데. 이날 다른 날보다 많이 더운데 걸어다니면서 에너지 소모가 많기도 했었고 특별히 식당 찾아다녀오면서 좀 먹자라고 해서 맘먹고 나온 날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쿠알라룸푸르가 그 음식을 시키면 양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기본 한 세네 끼씩은 먹게 되더라고요. 네. 두세 시간에 한 번씩 앉아서 아유 음료수라도 한잔 해야지 그러고 들어갈 카페 앉으면 뭐가 있어 그럼 또 그거 시켜서 먹고. 지금은 왜 들어온 거야? 그래피 다니라고. 그래피를 더 내느니 사람들 안 사용하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가고 대신 그 돈으로 이걸 먹는다. 그래피의 가격대가 비싼 순간들, 순간들이 한 세 번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출퇴근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비 오는, 소나기 오는 시간이고요. 세 번째는 쇼핑몰 문 닫는 시간에 딱 그래피 비싸져요. 정말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 알고리즘. 그러니까 이용자가 많고, 그래 운행 차량이 적은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대는 가격이 두 배. 네. 충분히 음식을 시킬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네. 저희는 이날, 그렇게 먹게 된 거죠. 네. 지금까지 저희 김은덕 백종민의 한 달 살기를 통해서 음식편, 네.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말레이시아를 생각하면은 좀 이렇게 무슬림이 사는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가면은 말레이 음식, 중국 음식, 인도 음식, 태국 음식, 한식까지 이 음식들이 전부 다 로컬 음식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나 이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이 동네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말레이 무슬림들이 사니까 맞아, 맞아. 돼지고기가 먹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 또 근데 한편에선 중국계가 많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서 중국계들은 돼지고기가 없으면 밥을 못 먹거든. 그래서 돼지고기가 먹고 싶다 싶으면 이제 중국계 식당을 가고 좀 담백하게 먹고 싶다, 커리를 먹고 싶다, 우리 인도계 식당, 그리고 코코넛 밀크 베이스로 된 뭐 락샤 같은 걸 먹고 싶다 그러면은 말레이계 식당,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덕 백종민의 한달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